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상공 만메타에 있습니다. 지금 중국 서쪽 중경 남쪽을 지나서 네팔 카트만두로 가고 있는 대한항공 보잉 777 편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지나느냐 하면은 서울을 2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3시간 남짓 비행한 끝에 중국 남쪽 곤명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곤명 중경은 지났고 이제 서쪽으로 곧장 가면은 네팔 에베레스트 남쪽으로 해서 카트만두에 3시간 좀 뒤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 비행 거리는 7시간입니다. 이런 코스를 비행해 왔습니다. 이런 코스를 비행해 왔습니다. 창밖은 온통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타면 윈도우 사이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창밖 경치를 보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살아있는 지도를 딱 펴놓고 이 10km 상공에서 내려다보는 지형과 대조하면서 비행하면은 아주 재밌고 시간도 잘 갑니다. 오늘은 불행하게도 이 구름이 많이 끼었어요. 아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중경까지는 드문드문 구름이 개이고 보였습니다만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나라를 가난한지 아니면 부자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이 중국은 대도시가 많고 강이 도도히 흐르고 구획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숲도 대단하고 평야도 대단하고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 하늘까지 미쳤습니다. 중국은 면적으로는 미국, 캐나다와 비슷합니다.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세 나라가 면적이 비슷합니다. 남한 기준으로 하면은 약 100배입니다. 남한의 약 100배나 되는 중국 상공을 날아가는데 7시간이 걸립니다. 7시간. 이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중국과 한국의 숙명적 관계에 대해서 중국 상공 만메타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민족 그리고 한족, 한족은 중국 인구의 한 90%를 차지하죠.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입니다만 한족과 한민족은 아주 긴밀한 역사적 관계를 가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라가 서기 676년에 삼국 통일을 한 다음에는 이 중국의 한족과 한반도의 한민족 사이에는 비교적 친선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나라는 신라를 도와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마저 먹으려고 했는데 신라가 무서운 자주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세계 최강대국이던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당나라도 신라가 중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세력은 아니니까 또 그리고 자기 분수를 아는 민족이니까 한반도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뒤에 중국의 한족과 한반도의 한민족 사이에는 비교적 친선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신라가 삼국통일하니까 한반도가 안정이 되고 통일되고 또 강력한 나라가 되니까 주변에 있는 당나라 일본이 개입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고대사의 약 250년의 평화 시기가 옵니다. 이 평화를,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신라의 통일입니다. 특히 문무왕, 김춘추, 김유신 같은 사람이죠. 이게 동북아시아의 역사의 한 법칙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강력하면은 동북아가 평화롭게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황금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섰습니다. 고려가 섰을 때 중국에서는 송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북쪽에는 사나운 유목민족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의 금나라, 몽골족의 그란, 그리고 징기스칸의 이 기마 군단이 차례차례로 송나라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송나라는 부자 나라였지만은 사나운 유목민족을 당하지 못하고 양자강 남쪽으로 가서 남경에서 남송을 만들어서 버티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거대한 질풍노도에 고려도 휩쓸려 들어가서 13세기에 약 40년 동안 9차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굴복을 했지만은 몽골군을 상대로 가장 오랫동안 가장 장렬하게 싸운 그 기억이 몽골 사람들 뇌리에 깊이 박혀가지고 고려 왕조를 존중하고 사위 나라로 삼아서 비교적 가혹한 통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몽골 군대의 심부름 역할을 하면서 배를 만들고 군인을 내가지고 일본을 두 차례 침공한 적이 있죠. 그러나 일본은 태풍의 영향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잘 버티어서 몽골 기마 군단의 지배를 받지 않는, 침략을 받고도 지배를 받지 않는 세계에서 두 번째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아 세 번째군요. 이집트, 월남, 일본이 몽골 기마 군단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바깥에 구름이 근사한 절벽을 만들면서 지나가네요. 질풍노도 같은, 질풍노도 이야기를 하니까 바깥도 질풍노도 같은 구름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저 구름의 모습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것도 사진 잘 찍으면은 아주 새로운 장르의 예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남송을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원나라가 한 100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주원장의 명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고려도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공민왕이 원나라 세력을 내쫓는 그런 가운데서 이승계가 등장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조선을 세울 때 고려의 불교 대신에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원나라를 몰아낸 명나라와 특별한 우호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명나라는 한족입니다. 명나라 때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자학을 조선조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조는 주자학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자학은 사대주의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싫어합니다.
장사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물건 만드는 것도 싫어하고 오로지 유교, 학자, 과거 시험 쳐서 합격된 이 지식인들이 권력을 잡고 명나라를 부모처럼 모시면서 나라를 운영하니까 그 나라가 폐쇄적인 나라가 되고 실용성을 상실하고 개방적이 되지 못하고 해가지고 국력이 약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병자호란 앞에 임진왜란 두 전란을 겪으면서 아주 쇠약해지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는 명나라가 대군을 보내가지고 조선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나중에 청이 되었습니다만 이 여진족이 워낙 강하니까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줄 수 없어가지고 결국 인조는 정태종에게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조의 말에 가면은 일본 러시아가 한국을 탐낼 때 청나라가 한국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결국 청일전쟁 때 꺾이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이어서 러일전쟁을 일으켜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삼국통일 이후에 1300년 동안 나라가 다른 민족의 지배하에로 넘어가 버린 것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굴욕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라통일 이후에 중국 한족은 한반도의 한민족과 친선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조선 고려 비록 조공을 했지만은 정치적 독립은 유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족 군대가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선관계가 언제 무너졌느냐? 바로 1950년 10월 모택동의 중공군이 북진하는 한국군 미군 유엔군을 치면서 불법 개입해가지고 북진 통일을 저지한 이런 불행한 역사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모택동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반도는 자유통일되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아주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핵개발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중국마저 나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자 이제 탈출로를 미국으로 삼은 듯이 한국을 중계로 해가지고 미국과 접촉해가지고 이 난관을 극복하겠다는 그런 제스처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왜냐? 중국은 그동안에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도 문제지 북한이 핵개발하는 걸 계속 중국이 방치하다가 결국 미국의 보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국이 나서서 기름 끊고 돈줄 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시진핑은 아마 속이 복잡할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국 특사가 와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을 때는 아마 속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찾아오든지 누굴 보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한국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한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편으로는 김정은을 방치하면은 김정은이가 친미 국가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김정은에게 한편으로는 다시 유화책을 쓸 가능성마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핵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의 행사에도 좋다는 식의 아주 깊은 마크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 줄타기 외교를 해서 생존하려고 한다. 이런 게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왕 지사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무너뜨릴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제재를 완화해가지고 김정은을 살려주면서 미국과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냐, 이 복잡해졌습니다. 김정은도 복잡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복잡해졌습니다. 트럼프도 복잡해졌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 일본도 마찬가지죠. 한반도 정세가 유동적입니다. 어디로 굳어질지 모릅니다. 유동적이라는 것은 끓는 용암처럼 굳어질 때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아직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천만 한국인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이겠죠. 그것을 지켜주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이 기회에 자유통일해야 됩니다. 상당한 부담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을 무너지게 만들고 북한 지역을 수복해서 7,500만 한민족이 통일신라처럼 자유롭고 강력하고 자주적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옵니다. 그러지 않고 북한이 중국 편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연방제 통일이라는 걸 해가지고 핵무장한 독재국가와 핵이 없는 자유국가인 대한민국이 연방제식으로 같이 사는 이런 아주 못돼먹은, 그리고 절대 지속될 수 없는 해결책으로 귀착된다든지 하면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을 중국에 굽혀서도 안 되지만 중국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중국은 실용 노선을 따라서 경제 면에서는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그리고 한국과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서 서로 상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의 전체주의 공산 독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정경 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어떻게 수호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을 보면은 거기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신라가 결전태세를 취했습니다. 김유신은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신라를 치지 못하고 돌아가서 당고종한테 귀국 보고를 하니까 당고종이 왜 내 친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라고 힐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라는 임금이 어지러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위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지만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민관군이 똘똘 뭉쳐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유동적인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맞아서 대한민국이 신라처럼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주도하려면은 신라 같은 나라가 돼야 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하고, 신하는, 그러니까 공무원은, 군대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위사람을 깍듯이 대하는 충효가 같이 있는 그런 나라, 내부 단합이 잘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은 아마 영하 한 60도 될 겁니다. 지금 3만 4천 피트로 시속 800km로 서쪽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에베레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